웹서핑 중에 우연히 도그워커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계산책 전문으로 시키는 나름 고소득 일자리인데 해외에선 꽤나 각광이라고 하더라고요. 사진들이 꽤 인상 깊어서 보다 보니까 요 주제로 한번 가볼까 했는데 캐릭터는 그렇다 치고 개들을 여러 마리 그리려니까 이게 엄청 귀찮더라고요. 그래서 양쪽에 두 마리만 대신 조금 다른 느낌의 동물로 스케치를 해봤습니다. 뭐 뒷모습이라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충동적으로 시작한 작업이니까 후딱 끝내보고 싶은 마음이 있네요. 최근에 카키색이 갑자기 꼽혀가지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채색을 해볼까 해요. 강아지들하고 대표색 두 가지만 잡아놓은 상태고요. 이번 영상은 조금 짧게 진행될 예정이므로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가볼까요? 최대한 한 색상 안에서 명암을 나누고요. 중간 밝기를 기준으로 가장 어두운 단계까지 표현해주고 있어요. 등 아래 부분과 허리 쪽의 그림자를 좀 더 강조하면서 잘록한 느낌을 강화시켜주고 있는데 당연한 거지만 이 부분은 많이 어두울수록 많이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남자건 여자건 이제 역동적인 자세를 표현할 때 신경 써줄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. 물론 엉덩이 표현은 잊지 말아야겠죠. 중요합니다. 얼추 필요한 덩어리는 표현이 다 된 것 같네요. 초반에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이 바디의 기본적인 흐름은 K 형태에서 비롯됐고요. 이 라인을 강조하면서 어떤 의상이 붙게 되더라도 실루엣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죠.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기본 바디 실루엣에서 의상에 따라 특정 부분을 더 강조하기도 하고요. 아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. 힘껏 동세를 잡아놓고 의상으로 가릴 필요는 없으니까 행여나 가리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포인트를 하나 이상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이고요. 만약 이 작업에서 제가 허리 라인을 가리더라도 다리 라인을 포인트로 가져가듯이 말이죠. 이제 의상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준 뒤에 하이라이트로 비비드 속성을 더해서 좀 더 또렷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. 원톤으로 묘사를 해줬고 몇몇 파츠를 나눠서 색감을 바꿔주면 또 다른 느낌의 의상을 만들 수 있어요. 게임에서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처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한 5단계 정도 걸쳐서 의상의 피팅 라인을 따라서 색감을 조금 바꿔주면서 완전히 다른 의상으로 재구성을 해봤고요. 그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묘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넣었는데 빛이 맺힌다고 해야 되나?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 화면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빛이 가장 많이 받으면서 덩어리를 좀 더 극단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침이 튀겼네. 이제 남은 비비드 표현은 나머지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가장 후반 작업에, 늘 그렇지만 후반 작업에 하는 걸로 할게요.
이 정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보시다시피 그리고자 하는 건 일찌감치 마무리를 했는데 정리하는데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좀 쓴 것 같아요. 배경도 심플하게 텍스처 한 장 도움을 받고 마무리를 했고요. 새로운 그림을 빨리 그리고 싶은데 제 생활 패턴이 제 의지를 못 받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뭐 별 수 있나요? 계속 노력해야죠. 아, 한 달 만에 업데이트라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